안녕하세요. 플라톤 쿠로, 이모션 쿠로, 비보이 매드문입니다. 지금 아침 8시, 이제 출근 준비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세종대 출근이 있어서 화요일에는 세종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러 가는 날입니다. 너무 졸리네요. 일단은 내려갑니다. 나는 미니쿼드 피규어랑 쇼다운 두 개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향단 우리 집 강아지 갱얼쥐 향단이 인사 한번 해. Nope. 자, 저는 이제 씻고 준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좀 말끔해졌나요? 씻고 나왔더니 어머니가 밥 먹고 가라고 조금 차려주셔가지고 밥을 간단하게 먹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나 안 씻었는데? 미리 얘기 좀 해주면 좋잖아. 드레스라도 입고 있게? 그럼. 오늘의 아침 식사. 계란 후라이 두부 제기장 뭐 이렇게. 다녀왔어.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오토바이 출근. 마밤 버스 정류장까지 출근합니다. 망했습니다. 버스가 눈앞에서 놓쳐가지고 망했어요. 지각할 것 같아.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좀 늦었어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최대한 뛰어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세종대. 제가 맡은 수업은 실기 수업들인데 에어로빅하고 브레이킹 수업하고 있는데 브레이킹 에어로빅 체널관에 들어갑니다. 벌써부터 음악 소리가 들리죠? 네. 짜고 친 건 아닌데요. 이건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와도 네.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는 이 아름다운 참된 학생들. 어떻게 오늘 일찍 왔네요. 학교로 왔네요. 지금 거의 F 직전의 학생들이 오랜만에 학교를 나왔습니다. 자, 이유림. 네. 이수빈. 네. 세종대 학생들이 굉장히 착해요. 다 좋은데 나 쇼다운 나온 거 보지도 않고. 저 봤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과자하려 모였다가 맞아. 갑자기 멋있는 학생들이 됐어요. 이 뭔 개소리야? 시험은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테크닉 두 개 들어가면 되고 그대로 써도 나는 상관 안 해요. 이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기말고사 준비, 학생들 에어로빅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에어로빅이라는 게 어쨌든 유산소 운동이니까 유산소와 관련해서 본인의 춤을 가장 폭발적으로 유산소 효과를 낼 수 있는 동작들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다시 여기서부터 할까? 아니요.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여기서 처음에 1, 2 이렇게 시작하잖아. 1, 2, 3 이렇게 바로 그랬어. 좀 더 타이트하게 아예 처음부터 빵빵빵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았을까 라는 나의 생각. 그렇지. 길긴 했지만 그렇죠. 대충 이해한 것 같아요. 내 춤선을 망치지 않으면서 힘들게 하려니까 자꾸 제약이 생길 거예요. 아마
기준이 그런 데 있을 거야. 나는 춤을 이렇게 해야 되고 나는 밥을 먹으러 갑시다. 어,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냥 정면으로 뭐 이렇게 찍다가 누가 왔다? 귀찮아. 내가 편집할 거다. 다시 학교로 들어왔습니다. 브레이킹 3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고요. 들어가 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방송. 라방은 아니고 브이로그. 예! 유튜브 올라간다. 토마스. 이야. 교수님은 토마스 한국 1등. 근데 실 엄청 많이 올랐어. 토마스 아흔 바퀴 도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백드롭 어떻게 해요? 너 내가 나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강아지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집에. 저는 미역회 키울 거예요. 미역국이나 먹어. 아이고야. 하나, 둘, 셋. 다다음 주가 기말고사라서 학생들한테 과제 내주고 학생들이 이번 학기 주제를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네, 다시 해봐. 직전에서 이제 슬로우로 해봐. 슬로우로. 이게 이상하지. 이게 뜬금없지 동작이. 뚱 내려갔으면 여기서 이제 니드랍 같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했으면은 다시 니드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아까 체는 쪽으로 가든지 차라리. 다음 주는 뚝섬 유원지역으로. 어? 알았어. 야외 수업이야. 야외 수업. 야외 놀이가 아닙니다. 맞아요. 아. 수업이에요. 야 씨, 냅둬. 브이로그인데 씨 남이 찍어주고 있어. 연습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항상 이렇게 둡니다. 국내 거의 유일한 1층 스튜디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이하이. 아, B-boy 리키가 연실에 와 있네요. 예. Yeah. B-boy 리키. 아, 손가락 했네? 네. 아, 제가 연실입니다. 에어컨. 아, 엄청 빵빵합니다. 이번 여름을 책임져 줄 상패들 이렇게 있고요. 아, 요번에 엊그저께 양산대에 나가서 제가 타온 1등 상패. 위에 이렇게 상패를 입고요. 네, 엄청 넓은 편입니다. 되게 높고. 10분, 20분 안 자고 그러고 연습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녁 연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맞다. 팀복 온 거 봤어? 어제 왔어. FMM에서 새로 티셔츠를 보내주셨습니다. 오, 이쁘다. FCMM 짱입니다. 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비볼 럭키 브라보 그리고 비볼 베지타. 오늘 연습 멤버는 이렇게 4명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아, 거기 너무 부담 안 가져도 될 것 같아. 그거 바디웨이브 하는 거. 자, 일단은 그날 세수 같은 거 하고 와. 네. 평소에 안 하던 거. 알았어? 이빨 아직...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이빨 같은 거 또 다 닦고 오고. 소개하고 뭘 성대모사 한단 말 하지 마시고. 아, 여러분 소리 왜,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준비 여러분들 조심히 가. 가. 빨리 가. 오늘 같은 날에는 이제 아침부터 움직이고
좀 힘든 날이에요 화요일이. 원래는 좀 소화 좀 시키고 자야 되는데 바로 뻗을 것 같아요. 브이로그를 처음 찍어봤는데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는데 생각보다 재밌네요. 간간이 이런 거 찍어서 소식을 올리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재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슬슬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을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피스. 플라톤 핸드사인입니다.